조각장이란 이제 나무를 가지고 뭐 형상을 만드는데 일반 조각도 있지만 저는 이제 부처님 조각을 조성을 하는 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목조각장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집안이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가내공 센터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일반 공예죠. 일본 공예를 하다가 조금 이제 기술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조각을 시작했는데. 그치, 나는 출가 동기가 조금 특이하죠. 조각을 잘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또, 불교를 좀 알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걸 하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일반 스님들하고는 출가 동기가 약간 좀 틀리죠. 나무는 이제 섬세하게 할 수 있죠. 아주 뭐 표현을 아주 섬세하게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고 표정도 여러 가지 표정을 아주 섬세하게 낼 수 있는 게 특징이죠. 크기에 맞춰 가지고 나무를 구해 가지고 그걸 이제 스케치를 하고 또 겉모습을 다듬고 또 끌러다가 이제 또, 또 자세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깎고 이래가지고 조각이 다 되면은 이제 또 사포질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개근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뭐 한두 달 갖고는 안 되고 보통 한 1년씩 걸립니다. 그게 하면. 그렇죠. 우리도 이제 전통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불교 미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잘 바뀐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서양이나 동양 미술이나 뭐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시대별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불교 미술만 유독히 지금까지 정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불교 미술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게 된 거죠. 일반 사찰에 너무 정해져 있는 것만 하니까 그게 3단 탁자에다가 닷집에다 뒤에 후불탱어와 그리고 삼전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좀 단조롭고 또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또 구조가 그래서 여기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또 반원하는 것도 이 건물에 또 맞췄고 그래서 이 건물하고 같이 어울리게 디자인을 한 거죠. 구상해가지고 그걸 시작해서부터 5년이죠. 그러니까 한 1, 2년은 더 걸렸다고 봐야죠. 그 연잎 하나 3일씩 걸립니다. 연잎 한 짝이 한 입에. 그래서 이제 채색하고 그러려면 뭐 다 하려면 한 열흘 걸리죠. 조그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저게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다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시간 더 걸리고 있지. 그러니까 각자 그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이제 특성을 살려준 거죠. 이제 옷질감이라든가 갑옷질감이라든가 뭐 창 뭐 이런 게 각각 자기 자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준 거죠.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노랗게 금박으로 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박 대신 이렇게 이제 문양도 넣고 색깔도 넣고 이럴 수 있게끔.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불전에 특히 이제 대웅전이라든지 여기 비로전 같은 예, 불단 위에 모셔져 있는 불상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거의 다 전소되어 버립니다.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나자 승병들의 역할과 함께 불교가 다시 불사를 하게 되면서 보통 모셔졌던 것이 임진왜란 이후의 불상들입니다. 예, 정원스님 작품은 기존 부처님 모습을 보면은 저와 같이 온몸을 개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원스님은 저 개금에서 좀 더 앞서서 한국 전통 불교 조각 양식을 바탕 위에 이 시대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채색 개금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온 걸 해왔어요. 그 전통으로서 지킬 수 있는 건 전통으로 지켜주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새롭게 좀 해서 불교 미술이 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나는 출가 자체가 조각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조각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각 하나로서 그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감동도 하고 부처님을 느끼고 또 그 수행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수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새로운 방법을 많이 강구를 하는 거죠.